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니가타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이 니가타현에서는 오늘 6월 11일 오전 9시 4분이 났는데, 니가타는 왜,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게 일본 내 최대 원전을 보유한 곳입니다. 이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이 있는데요. 이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같은 경우는 최대의 원전입니다. 일본 내. 도쿄 전력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4월 14일 날이그 카시와자키 원전에 대해서 이 핵물질 방호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핵연료 이동 금지를 내린, 그러니까 원전 운전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4월 14일 2021년. 그만큼이 위험한 곳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도쿄 전력의 이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에 대해서 운전 금지를 내렸다 하더라도, 이게 4월 14일이면 이제 한달좀 넘었는데 갑자기 이 원전 자체가 다 셧다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원전이 지금 위원회에서 셧다운 딱 내린다 하더라도 바로 셧다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대로 원전은 존재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도쿄 전력에서 항소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카타 원전 얘기도 드렸었죠, 말씀을요. 다시 항소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다시 금지 결정하고 다시 또 항소해가지고 또 이기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시코쿠의 에이메 현의 이카타 완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니가타는 굉장히 여기가 위험하고 질적으로, 이 니가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입니다. 이게 해상에서 이 정도에서 날 경우에는 대한민국 이 동해안을 바로 강타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이 니가타 같은 경우는 이 니가 타만이 아니고, 이 니가타 위에 이 야마가타, 니가타와 야마가타, 여기에 또 이 니가타와 야마가타는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칠 경우엔 정말 대한민국 동해안을 강타하는 것이고요. 이 니가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걱정이 되는 것인데요. 이 야마가타, 좀 전에 말씀드린 야마가타 해역 같은 경우도, 이 야마가타 역시도 지금 2019년 6월 18일 이 야마가타에는 2019년 6월 18일 날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해서, 그때 41명이 부상했고, 쓰나미 경보도, 그러니까 지진 해일 경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이 니가타와 야마가타 이두 곳은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이 니가타 야마가타인데, 여기는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충돌을 하면서 이 대륙판끼리의 충돌을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긴 계속해서 위험한 지역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곳인데, 거기서 또 계속 최근에 니가타에서 좀 드문드문 하다가 계속해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 계속해서 일본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가타와 야마가타, 그 다음에 이 구마모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지역들이죠. 여기 이 구마모토, 에이메, 이 니가타, 후쿠이 다 위험한 곳입니다. 와카야마, 그 다음에 여기 효고현, 고베 대지진, 한신 아와이 대지진이요. 이 지금 구마모토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치고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이 아소산을 건들 경우에 이 아소 분화구 부근에 도달을 할 경우에는 화산을 자극해 가지고 이 아소산 칼데라가 폭발할 경우에는 거대한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일본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이는 겁니다. 화산을 자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일본 전역을 니가타, 야마가타, 와카야마 간사이, 효고현, 히로시마, 도토리, 주거쿠 지방, 시코쿠에 지금 에이메, 큐슈의 그 구마모토 전체가 지금 다 폭발 위험에 있는. 거기다가 지금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도쿄를 지금 계속 최근에 말씀을 드린 도쿄에, 이 도쿄를 보시면은 도쿄도에 최근에 그 23구와 그, 이 어딥니까? 다마시를 계속해서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도쿄를 치고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이 도쿄 쪽에는, 지금 보시면은, 도쿄도 있죠. 가나가와현이 있죠. 사이타마 있죠. 이세 군데가 폭발할 수가 있다고요. 이 가나가와현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그 지진 났지 않습니까? 가나가와 여기 도쿄 바로 붙어 있는 곳입니다. 도쿄와 붙어 있는 이 가나가와. 이 가나가와현 같은 경우는 이 가나가와 중부에 기누가사 호쿠부 단층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이 데케야마 단층대가 있고요. 중부에 이 기누가사 호쿠부 단층대, 데케야마 단층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그이 가나가와현 이 미우라반도의 이 남부에는 미나미 시타오라 단층대가 있고, 그다음에 히키바시 단층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그 가나가와현의 중부의 이 데케야마 단층대는 1923년도 간동 대지진, 간도 대지진의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데케야마 단층대가 폭발을 해가지고 관동 대지진이 난 것이 아닌가, 1923년도에. 그런 얘기가, 주장이 있어요. 뭐, 100% 이거는 확실하게 컨펌된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관동 대지진이 이 데케야마, 이 가나가와현의 데케야마 단층대 폭발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가나가와현, 도쿄, 사이타마, 시즈오카, 야마나시, 지바, 이바라키, 계속 지금 군마, 도치키 계속 지진 아셨습니까? 나가노까지, 뭐 기후 후쿠이까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진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는 이유가, 물론 신이 어쩌한 신의 저주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 구마모토를 통해서 이 중앙구조선 단층대가 지금 도쿄도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활성 단층이 자꾸 방아쇠 역할을 하면서 일본 이 주부지방과 도호쿠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요. 지금 한번 전 세계 지진을 볼까요? 전 세계 지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대만에서. 참 답이 안 나오는, 답이 안 나와요. 이 6월 11일로 보이는데 오늘 지진일 거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화롄 또 하나 4.9 강진이죠. 참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이렇게 치고 올또 화롄이에요. 또 화롄. 또 보십시오.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위로 또 타이베이 보이죠? 이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도쿄까지. 또 내려왔다. 서큘레이션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과거에 100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50년 주기로 움직이던 게 지금 일주일 주기로 움직이니 이게 버티겠냐고요, 일본이. 왜 이런, 저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왜 신이 일본을 2021년도에 왜 일본을 침몰시키려 하실까?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긴 어렵겠죠. 그건 신의 뜻이니까.
어쨌든 간에 1억 3천만, 1억 3천만 일본인 전체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